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뒤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뒤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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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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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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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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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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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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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담담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2023년 또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113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되는 국칠이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우리 주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제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734쪽입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의 젖으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보고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꽃 같은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부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었나 하는도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을 한참 지금 공사 중이었습니다. 아직 덜 마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이제 주변 나라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우리 5장 보니까 이 성벽 쌓고 있는 이 공사 중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잠잠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이제 성벽 건축에 다들 나가고 하니 그들이 빚이 늘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와 있고 또 돈 가진 사람은 이자 노름으로 자기들 경제적으로 참 억압할 때에 이때 이제 이것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잠잠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외부에서 여기에 지금 나온 세 사람의 이름 우리 익숙하잖아요. 산발랏 그러면 호론 사람입니다. 우리 2장에서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호론이 이게 사마리아 계통의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도비야 그러면 암몬의 대표예요. 암몬 사람 오늘날 요르단.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이 게셈. 이 세 사람까지 이름을 등록하면서 나머지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쌓는다는 소문을 저들이 듣고 이제 그들이 아직도 문짝을 달리지 못하는 때였는데 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르기를 참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우리가 만납시다 하고 초청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편지는 전부 다 봉해진 편지예요. 봉해지다는 것은 밀봉된 편지. 이거는 밀스가 담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은밀하게 만나자고 초청이 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직감한 거예요. 언제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 큰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고 여러분에게 내려가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네 번씩이나 어떤 또 밀봉으로 이게 초청이 오는 거예요. 네 번씩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세 번은 그래도 네 번째는 아마 마음 바꿔서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는 그들이 계속 뭐 식사 자리 초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른 온후에 우리 만납시다 하고 회당에 있는데 계속 그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삼발라시, 이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인데,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더 이상 이게 비밀이 아니고 이제 아예 공개를 하면서 공개 회담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에 보니까 이방 중에서 소문이 지금 바닥에 퍼져 있는데,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제 이 가스무라는 것도 이 지금 악한 꾀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이방의 지도자입니다. 그 말하기를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려, 이게 지금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 황제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그 나라를 거역해가 모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 그래서 당신이 유대 독립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로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뻔하죠.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어쨌든지 성벽 쌓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이 또 옛날처럼 복원이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까지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지금 이 계략이니까. 그래서 7절에 그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합니다. 또 총독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총족을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까지,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까지 들릴지라. 그런즉 당신은 이제 와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지 않겠느냐.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가 되고 이러면 골치 아픈 일이 이제 생길 것이니 그만 중단하고 우리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걸로 이제 아주 공개된 편지로 이 제안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사람을 또 보내어 그에게 이제 이릅니다. 자, 내 당신이 말한 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또 내 마음에서 지연한 것이라. 내가 뭐 이 나라 다시 독립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왕으로, 그분은 왕의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총독은 이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총독의 자격이 있고 또 유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인데도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구절에 보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한다 함이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벽 찾는 일에 힘 빼는 이런 방해하는 이런 것으로 딱 규정을 하고 느헤미야가 강경 대체로 절대로 거기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성벽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평소에 아침 조회 때 참석해야 될 한 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을 합니다. 이분이 종종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맡은 관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출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독이 직접 그 집에 침방을 합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지도자들이 당신 총독을 죽이기로 올 터이니, 그러니까 이게 저 이 번역의 우리나라 성경 개역의 말이죠. 뭐 총독을 너를 이렇게 번역해 놓고 하나님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하고, 이거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참 헷갈리잖아요. 뭐 그렇게 아니고 이건 이제 있는 대로 우리 늘 쓰는 국문법 그쪽으로 맞추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이렇게 하겠어요 신하가? 그들이 이 총독께 총독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올 테인데 저희가 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뭅시다. 외소가요,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거든요. 내소는 그거는 지층소의 자리예요. 외소는 뭔가니 그게 성전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당도 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외소에 우리가 머물고 문을 다 닫아버리십시다. 그러면 원수들이 와서 밤에 당신을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그 이방의 그런 이제 공격이 올 때는 참 이렇게 방에 우리가 어디 숨거나 성전에 그 숨는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참 113년 전 9월 저이 1910년입니다. 8월 29일 이완용 대신한 우리 한국 대한제국의 이 대신들이 일본 천황 앞에 우리나라의 외교권하고 국방권을 포기했던 날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주권을 포기했던 국치일로 기억되는 8월 29일. 이날에 생일인 사람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날이 국치일이라고. 그러나 이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국방과 외교권만 넘어간 것이지 우리 다른 내무 이거는 다 대한제국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위반하고 야금야금 조선총독부까지 형성해가지고 이걸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금 또 우리는 일본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계약 위반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또 해야 돼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 민비께서 정말 일본의 자객에 의하여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칼에 맞고 그냥 불에 태워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민비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고종 황제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그렇게 다 살해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주무시는 침실에는 사실 이게 상궁위에 못 들어오는 곳이에요. 내관도 자기 업무만 있을 때 잠깐 들어오는 그 침실에 누구를 초청했냐면은 우리나라에 오신 서양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면은 일본이 이분들 봐서라도 자기를 살해 못할 거로 그렇게 해서 초청해서 은도도가 하늘은 가고 아펜젤루도 어떤 날은 가고 또 이렇게 게일 선교사님, 렐로즈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선교사의 가족까지 가가지고 50명이나 고종 황제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기독교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를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매일 또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종이 이분들의 설득에 의해서 앞으로 대한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로 선언까지 한 거예요. 이런 기록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이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일본이 고종이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하는 이것을 묵살하고 우리가 다스리겠다 하고 한 것이 오늘 국치일이 된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외소에 가서 성전의 외소에 가서 숨자 하는 그 의도와 지금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스마야가 이거는요 왕 이거의 총독을 돕는 게 아니라 총독에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게 뭐 들어간다고 큰 뭐 그게 큰 보초가 되느냐? 나는 거기도 들어가지 않겠다. 깨달은 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원수의 돈을 받고 총덕을고 외소로 이렇게 유입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기도로서 깨달은 거예요. 누가 뭐 이런 음모 그 당시에는 뭐 정보가 뭐 있었으니까 정보 정치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여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어쨌든지 나를 비방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이어선지 이 노다야와 또 남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이들의 소행을 잊지 말고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우리 억울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말끝마다 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를 도왔다고 또 하나님 저가 했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절에 가요. 그래서 드디어 우유곡절 끝에 성벽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52일 만에. 왜 52일 만이냐?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주일 수가 52주일입니다. 이국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52는 성수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 이때가 그 엘룰 바로 월 25일에 끝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접과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이렇게 방해를 했지만은 그거를 다 뚫고서 성벽이 완성이 딱 되니까 그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그 당시에 귀한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다 완성해 주신 그럼 이 리더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17절에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는데 그들이 막 소신으로 이렇게 지도자들끼리 막 왕래를 했어요. 도비아 이 친구는 암몬 사람입니다.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이방 그 암몬 족속 지도자가 말이죠. 이스라엘 이 느헤미야라며 여기에 일을 방해하고자 아예 이 집안에 결혼 관계로 맺어가지고 사돈 이런 장인 어른 이런 관계로 맺어놨습니다. 그 집안이 된 거예요. 이 이방의 이런 도비아 지방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의 여호와 이렇게 참 지방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으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지라. 그러니까 이 적들은 가까이 되어 있고 멀리 되어 있는데 이 이제는 아주 친족까지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왕을 내 앞에 말하고 아니 이렇게 지방관계 되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선지자의 집안이에요. 아 이들이 말이죠. 저 암몬의 지도자 되는 도비아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선행. 선행을 막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말이죠. 우리가 일제가 딱 압제 우리 당할 때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 순사가 아닙니다. 일본 순사가요. 그 사람들은 긴 칼을 차리고 아주 협박적이고 딱 이렇게 해서 이 일본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 그렇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못된 짓을 했냐면요. 그 일본 거기 사람들에게 녹을 먹고 돈을 받고 또 일본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하는 조선 사람들이 이게 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일본 순사 이거 응대내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긴 차를 크고 그 조선 선생님이에요. 일본 사람 행세를 하면서 너희들 조선말 쓰지 마 일본말만 해 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말이죠. 더 많은 중력을 시키고 일본화 하는데 그게 더 앞장섰던 참
이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그 같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이거 보세요.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관계를 맺고 시대가 벌써 이제 이게 달라졌다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 눈치를 보고 자기 나라 총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작당해가지고 이 로마에서 세금을 요만큼 거둔다고 한 모든 인도세가 한 15% 거두면 돼요. 그런데 여기 빌부터 사는 같은 동족 유대인입니다. 이 세리들은 세금을 30%를 거둬요. 얼마나 힘듭니까? 서민들 삶에. 그래가지고 15%는 로마 정부에 맞고 15%는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심할 때는 50%까지 거두가 돼요. 같은 동족이라도 세리를 보면은 저 사람은 완전히 죄인 취급해요. 저 사람들 완전히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당 동족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의 이런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혼관계를 형성해가지고 와서 축건하는데 아까 스마야 같은 그 사람은 뭐 외소에 갑시다. 거기서 피신합시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건 다 살해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스가랴는 이 도비아하고 결혼관계 맺어서 도비아의 선행을 막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가짜 뉴스 퍼뜨리는 이런 이것이 참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 때도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이 퍼졌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걸 다 말살하고 일본 그걸로 우리를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협박과 공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주사파를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정교조를 만들고 한국이 언제 뭐 공산화 좌경됐다고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통일된 한국을 이 세계 무대에 이제 이끌으시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우리 줌의 주소가 달라져서 이렇게 또 새로운 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내놓으소서니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박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벽 이것을 완성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중단 없는 계속 완성이 우리 눈앞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통일 문제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혁하는 모든 일이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를 지켜주시옵시고 위증자들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시는 제2의 국치일과 같은 일이 없도록 오늘 또 기도하는 애국의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성결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안사람 한사람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께서 인대해 주시되 아멘. 건강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멘. 어저께는 우리 또 개세만의 신학교가 가을학기를 개강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 보내오신 것 감사드리고 아멘. 특별히 예배 반주에 또 우리 이진숙 사모님 이렇게 수술 성공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아멘. 이렇게 또한 섬겨주신 모든 내용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아멘.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 환우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